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지요. 화엄 법화 금강경 그걸 제외한 모든 대승경련이 담아 있는 방등경이죠. 대방등 대집경. 오늘 제 6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 3권에 다라니 자제왕보살품 3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연 가운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이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십이연기법.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 법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명하기 때문에 행을 한다. 그래서 무명이 인이 되고 행이 연이 되는 거죠. 또한 행이 인이 돼서 연을 만드는데 식을 만들죠. 그래서 행이 인, 식이 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색이다. 그러면 식이 인이 되고 명색이 연이 되지요. 또 명색을 인연으로 해서 육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육처가 인이 돼서 촉을 만들겠죠. 육처가 인이 돼서 촉이 연이 되는 것이고요. 촉이 인이 돼서 술을 만들겠죠. 그러면 다시 수는 연이 되고 수가 인이 돼서 취를 만들겠죠. 사랑하니까 취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가 인이 돼서 유를 만들겠죠. 수가 애, 취가 아니라 애가 형성이 되죠. 한자가 비슷해서 애자를 써는 줄 알았어요. 수가 애를 만들죠. 애. 수가 애를 만들면 애는 취를 만들어요. 사랑하니까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취가 다시 인이 돼서 유를 만들죠. 유가 다시 인이 돼서 연을 만드는데 생을 만들죠. 생이 인이 돼서 연을 만드는데 노사가 오죠. 자,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연법이다. 인연법인데 12가지이기 때문에 12인연법이다 또는 12연기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세상에 인이 형성이 돼서 연을 이루고 다시 과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을 인으로 해서 인연이 쭉 연결이 되다 보면 결국 노사라고 하는 과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인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생을 인하는 거로 결국 노사가 온다 하는 과정에 만들었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번뇌가 인이고 모든 업이 연이다. 그래서 번뇌는 원인이 되는데 바로 업이 연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견이 인이고 애결이 연이며, 번뇌가 인이고 결국 5개, 5개의 우리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걸 방해하는 5개가 연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인연으로 형성이 돼서 결국 생사를 탐하고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인연으로 열반을 탐하고 즐거워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인과 두 가지 연이 있는데, 모든 중생들에게 열반을 즐기게 하나니, 첫째는 법 듣기를 즐겨 하는 락키 청법이요, 둘째는 정사유를 즐겨 하는 락정사유라라고 했어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마타요, 둘째는 윗바사나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마타는 우리가 지수행이다라고 하고 윗바사나는 관수행이다라는 거죠. 쉽게 들면 사마타는 탐륜치 번뇌를 내면적으로 없애는 것이고요. 윗바사나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 이치를 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또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지 않는 지혜 불거지, 지혜는 오감이 없죠.
또한 오지 않는 지혜, 불내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사를 관하는 관생사, 둘째는 열반을 관하는 관열반이다.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생각 일어나고 무너짐을 생사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공의 이치로 관할 때이 관열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또두 가지가 있는데, 법답게 지내는 여법지도 증득하는 득증이 있다라고 했고요. 다시 또두 가지가 있는데, 해탈 문은 닦는 수해탈문, 또 둘째는 해탈의 과를 닦는 득해탈과, 또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하는 지혜의 진지, 둘째는 생하지 않는 지혜의 무생지다라고 했고요. 다시 또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성제의 지혜인 제지, 진리의 지혜죠. 둘째는 12년을 관하는 관 12인연이다라고 했어요. 사성제 8정도를 깨달으면 우리는 성문이 된다라고 했고요. 12인연을 깨달으면 우리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12인연법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러한 것을 인이라 하고 연이라 하나니 모든 중생들은 이 인연으로 열반을 즐겨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하다라고 하는 이체 빠짐은 노사의 고통이 오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지혜로서 무명을 제거하고 지혜를 터득하면, 지혜로서 무명을 무너뜨리면 바로 노병사의 고통이 오지 않는다는 게 12연기의 순간 역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열애실지여시 등산 삼매 딸기료지이사리 요각 불선지법 유관유각이생 희락이법 초선입초선출 멸정인멸 정출수선내지 파래탈역보여시 니라나 열애는 이와 같이 선, 삼매, 해탈 등을 모두 각기 다 알고 했는데, 냉정히 따져보면 선이나 해탈이나 삼매나 말만 다를 뿐이지 요체는 하나지요.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 공의 상태를 터득하는 것, 우리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정을 얘기를 하죠. 삼마지. 또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끌려다님이 없이 자유자재로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글자의 용어, 내용은 달라도 뜻은 하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미 다 알고, 명료하게 알고는 욕망과 악과 바르지 않은 법을 버리고 떠났으며, 욕망과 악과 바르지 않은 법, 바르지 않은 법이 불선법이지요. 결국 바르지 않은 법은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는 것이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선악을 놓고 볼때 선은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악은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선이나 악이나 결국 탐욕이나 이것 또한 같은 이야기들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났으며 관찰하고, 관이죠, 느끼며 각 희락이 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초선에 들었으며, 자, 우리가 사선이다라고 해요. 사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초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선을 들어서 멸정으로 나오고, 멸, 다 멸한 거여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진치나 바르지 않은 악법, 외도법을 다 멸해서 정으로 나온다. 정. 선정할 때 정이다라고 표현하죠. 정. 적정을 얘기하죠. 정으로 나오고 멸정에 들어서 다시 초선으로 나오고, 내지 파래탈도 역시 그러하였느니라. 자, 파래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식, 칠식, 팔식의 해탈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에서 전부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일체 중생 실 불릉 지 열애 세존 출입 지처 열애 실지 주정 평등 급이 상하라. 일체 중생은 각기 모두 능히 열애를 알지 못하고 세존에 출입하는 처소를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중생들은 전부 탐욕심에 빠져서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런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열애는 공안 이치를 터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은 열애의 깨달음인 공안 이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심지어 성문과 연각도 결국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법을 깨쳐서 법이 있 라고 하는 사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법조차도 공하다 하는 이지를 터득한 부처님의 진리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애는 각기 모두 평등한 정의 머무름을 안 하니 상하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상이든 하든 바로 부처님은 열반적정 또 선정의 정의 머무름을 아는데 중생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중생 위불 이빌삼매, 이불 시립 일체삼매, 중생견불 기일체정, 이불 시립 일정삼매라. 그래서 중생들은 소위 부처님의 하나의 삼매 든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실상 일체삼매에 들며, 또 중생들은 부처님이 일체의 정을 일으킨다고 보지만, 부처님은 실상 한 가지 선정삼매 드느니라. 중생들은 부처님의 하나의 삼매 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실상 뭐 일체의 삼매에 들고 또 일체의 삼매에 드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삼매 즉한 가지 선정삼매에 든다라고 했어요. 뭐 일체삼매가 됐든 뭐한 가지 선정삼매가 됐든 뭐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선정이나 결국 본성이나 적정, 열반이나 결국은 다 목적은 하나예요. 다 공안이치. 다 뜻은 같아요. 하나라. 용어만 달리 사용하는 거죠. 열애 삼매 무유 차제 연비 부정 일체 성문 연각 보살 실불능지 열애 삼매는 차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일체의 성문 연각 보살들은 능히 각기 모두 알지는 못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열애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문, 연각, 보살은 부처님의 그 지위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변적으로 보면 뭐 하근기 중생들은 뭐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벗어나서 나를 공안 여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여기서 해탈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육도에서 해탈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사성제 팔정도법을 익혀서 하거나 십이연기법을 익혀서 하는데 사성제 팔정도법을 익혀서 하면 성문이라 그러고 십이연기법을 익혀서 하면 연각이라고 하는데 성문과 연각은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내가 공안 이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유에 빠져 있어요. 또 법상, 또 법집, 법에 집착하고 법의 상에 빠져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하는 상에 빠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공인데 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있고 없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법도 또한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결국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는데 법이 공하다는 이치에 바로 보살도 성문연각 보살도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보살은 법이 공하다는 지위에 있지만 다시 여기에 구공이라고 하는 그 이치의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처의 진리에 대한, 부처의 삼매에 대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성문연각보살이
다 알지 못하게 되느니라. 열애 우지 설법 인연 득 성문 삼매 설법 인연 득 연각 삼매 설법 인연 득 보살 삼매 지 수의 위 연설 심형열애 제7 지업이라. 또한 열애는 설법의 인연을 아시나니 성문 삼매를 얻고 설법의 인연으로 연각 삼매를 얻고 설법의 인연으로 보살 삼매를 얻으며 설법의 인연으로 해서 성문 삼매를 얻고 연각 삼매를 얻고 또한 보살 삼매를 얻으며 단계적으로 얻는 거죠. 우리가 법화경에 바로 성문 연각 보살이라라고 하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이러한 진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전부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편설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 성문 연각 보살이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원래 없었는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이 바로 성문 연각 보살 삼매를 얻으며 알아서 뜻에 따라 연설하나니 이 이치를 알아서 뜻에 따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연설하나니 자 이것을 열의 제7의 업이라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32가지 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바로 부처의 제7업이라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시 세존 즉설 송할 그때 세존께서 곧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열의 요지 생사이니요 역부 통달 해탈이니라 기료 지이위 설법이요 파괴 생사불선인이라. 열에는 생사의 인을 명료히 알고 열에는 생사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역시 해탈의 인을 통달하며 자 생사의 고통을 이루는 그런 고통의 원인을 알고 다시 또 해탈의 원인을 통달하며 이미 명료히 알아서 다 설법을 하시니 바로 생사에 바르지 않은 인을 파괴하느니라. 자,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생사가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생사의 바다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라미타다, 바라밀다다 또는 저언덕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번뇌의 원인이 있으면 저언덕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걱정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럼 걱정근심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면 그 걱정근심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은 생사의 원인을 분명히 파괴를 한다. 생사의 원인을 파괴를 하면 우리가 다시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걱정근심이 없어지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이치.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라는 이야기죠. 불선사유 무명인이요. 무명인연 장생사. 번뇌인연 수업과 재견인연 증해결이라. 이제 자, 바르지 않은 사유는 무명이 인이요. 12연기법에서 이야기했죠. 무명이 원인이 돼서 결국 12연기 과정을 거쳐서 도병사의 고통이 온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무명의 인연은 생사를 자라게 하고 번뇌의 인연은 업과를 받고 모든 견해의 인연은 애결을 증명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걸 관해도 모든 걸 보더라도 마음에 안주됨이 없이 상에 빠지지 않는 역량으로 봐야 되는데 그 상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애결 을 증량시킨다. 즉 애욕의 결박됨을 증량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르지 않은 사유가 결국 무명의 인이 되고 결국 생사를 자라게 해서 번뇌 인연을 만들어서 업과를 받고 모든 그러한 견해 인연은 바로 애결, 애욕과 또 결박, 얽매임을 증량시키느니라라고 했어요. 약득 친근선지식이요 지심청수무상법이라 관찰내외 공삼매 즉능월도 생사해라.
만일 선지식을 친근하여라고 해야겠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분류해서 얘기하는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뭐 수행을 오래 한 사람 혹은 뭐 명품 종단에 알려진 스님 뭐 이런 것들을 선지식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지식은요. 수행을 오래 했든 작게 했든 시비분별 집차에서 떠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가르치는 분. 뭐를 하면 덕목이 된다, 공덕이 된다, 업장 소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30년 아니라 50년 아니라 100년을 수행했어도 그분은 악지식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연계한다 하는 이치를 중도법을 가르치는 스님은 비록 출가한 지 1년, 10년이 됐다라고 해도 그분은 선지식이 될수 있어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지식이라 그러고 바른 지식. 또 공덕을 쌓아라, 업장을 소멸해라, 기도해라, 천도제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유무를 가리기 때문에 그건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걸 악지식이다라고 표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 하면 가장 훌륭한 스님 하면 남쪽에 누구, 북쪽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그 북쪽에 누구라고 하는 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의 제가 존경하는 분의 상좌이기도 하죠. 근데 천도제를 몇백 개씩을 해요. 그럼 다들 알고 있기는 아, 그큰 스님의 제자니까 그분도 큰 스님이겠다 하겠지만 그분을 악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도제 유도하고 있다 없다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천도제라고 유도하라 그러고 사실 그런 건 악지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스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거는 불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장사를 하는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만일 선지식을 친근하여 지심으로 무상법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위가 없는 법, 내외의 공산매를 관찰한다면 내외의 공산매, 내는 뭐예요? 육근이죠. 외는 뭐예요? 육경이에요. 육근과 육경의 작용에 대한 공산매를 관찰한다면 내외가 다 공한데 있고 없음이 어디 있어요? 덕목이 어디 있고 업장 소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건 악지식이고 바로 내외의 공산매를 관찰한다면 곧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너이라. 그런 것은 바로 생사, 번뇌의 씨앗이 되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수진무상 정지에 관법 평등 무거래 약능 관견 무출멸 즉득 료료 적정 아니라. 자, 위 없는 정지혜를 닫고 모아. 정지혜를 닫고 모아서 정, 고요적정, 일반적정, 뭐 이러한 것들의 정한 거, 내외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정, 이런 지혜를 닫고 모아. 평등한 법과 가곰이 없음을 관하여. 그죠? 선악이 없어요. 유무가 없어요. 그런 평등한 법과 또 가고음이 없죠. 팔불 중도 중에 하나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관해서 만약 능히 출멸이 없음을 관하여 본다면 출멸 나타나고 멸해지고 이러한 이치가 없음을 공함을 관하여 본다면 곧 명료하고 명료한 적정 안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요적정, 열반적정 하지요. 열반이나 적정이나 선정이나 삼매나 다 뜻이잖아. 이런 분들은 명료한 적정의 눈을 얻으리라. 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열반의 눈을 얻으리라. 그래서 수집무상 삼탈문. 구족 진지 무생지요 기자 획득 무해지 분응 위제 중생설이라. 자, 위가 없는 무상의 삼해탈문을 닦아 모아. 삼해탈문은 공무상 무원해탈이죠.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의 세타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는 공을 배워요. 또 무상을 배우죠. 또 무언을 배워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공이니까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해탈문이다라고 하죠. 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우침을 얻어요.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어요. 상이 없다는 얘기죠. 상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들이 다 있지만 그 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바로 무상이지요. 공은 진공묘유예요. 공하다 해서 뭐 마음까지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걱정, 근심, 번뇌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흘러다니게 그냥 두는 거. 이게 공이죠. 무상, 또 무언.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왜? 얻어봤자 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 무소득이다. 원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이게 무언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맨날 뭘 바라러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학은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근기, 상근기로 넘어오면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 삼해탈을 우리가 터득하지만 결국 이 삼해탈을 얻으면 보살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데 보살의 지위에서 이 삼해탈도 역시 다 뭐예요? 버려버려야 되죠. 그래서 다 하는 지혜와 생이 없는 지혜를 구족하여 이미 스스로 걸림없는 무예지를 획득한다면 걸림이 없는 지혜 이게 신통이죠. 신통.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가 신통력이에요. 바로 다시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해 설하리라.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부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회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해 설하리라 그랬어요. 이보 초선 출멸정, 이보 멸정 수위출, 열애산매 무차제 시고명 상재장이라. 초선에 들어 멸정으로 나오고, 자, 사선 가운데 초선에 들어서 멸정으로 나오고, 다 멸해서 정이 되어, 또 멸정에 들어서 뜻에 따라 나오며, 또 열애산매는 차례가 없나니, 그러므로 항상 정에 있다라고 하느니라. 삼매는 차례가 없죠. 뭐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가 있다 그러면 걱정, 근심, 번뇌, 걱정을 없애고 근심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또 우리가 깨달음 온다 해서 공 삼매 들고 뭐 무상 삼매 들고 무언 삼매 들고 이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번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례가 없나니. 항상 정에 있다라고 하느니라 차례가 없이 한 생각 멸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죠. 선도 악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서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분별을 해가지고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고 나는 중생이다라고 체면을 걸어서 중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러한 정.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죠. 열애 소입 종종청이요 여제법계 무차별이라 이승 불지 불주처요 보살 불지 심심장이라 열애가 들어가는 가지가지의 정은 모든 법계와 더불어 차별이 없나니 그렇죠. 온법계 진법계 허공계 뭐 차별이 없어요. 왜? 다 그냥 공하기 때문에 다 공하기 때문에. 이승은 부처님이 머무는 곳을 알지 못하고 보살도 깊고 깊은 정은 알지 못하네. 이승, 성문과 연각. 성문과 연각은 있다 없다에 빠져 있죠. 불법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다. 또는 선악이 있다, 정법이 있다, 사법이 있다. 정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법이 이승법이에요. 성문 연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연각들은 부처님의 공한 진리를 어떻게 돼요?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는 곳을 알지 못하고 보살도 또한 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깊은 부처의 정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문연각은 법공을 해서 보살이 되지만 보살은 다시 구공을 해서 부처가 되어야 되는데 보살의 지위에서는 아공 법공은 알지만 구공에 대해서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부처의 진리를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중생상행 무명하며 불지열의 입출처라 무상세존 연중생이요 시고선설 제7업이라 했어요. 자, 중생들은 항상 무명의 어둠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열애가 드나드는 처소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중생들은 무명의 어둠이 깔려 있어서 맨날 손에 이득, 좋고 나쁨 이런 걸 따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빌고 이러다 보니까 공의 이치를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열애에 드나드는 처소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뭐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생들이 알아들을까요? 저라고 빌고 이런 사람한테 그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원성취를 하려고 하지요. 그럼 보살의 지위에서 원이 있는 겁니까?라고 물을 수 있어요. 원이 다 있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라고 빌고 뭐 읽고 쓰는 걸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수행이라고 해서 얻어질 것이 있습니까? 탐욕심만 쌓이는 거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범부 중생들은 무명의 어둠을 행하기 때문에 열애의 처소를 알지 못하고 위없는 세존이 중생을 안타까이 여기나니 그러므로 제7의 업을 선설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무명의 어둠을 행하는 중생들한테 바로 안타까움을 여겨서 일곱 번째 업을 선설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또 부차 선남자 열애선지 자신 소유과거 세업 약 일생 이생지 무량생 일제 이제지 무량제 일겁 이겁지 무량겁 억념 생명 종성 음식 생모 형질 고락 수명 시제 중생 추시업인 득차 유신 염타 유멸 생화타유라. 또한 선남자여 열애는 자신의 과거세 업을 바르게 아느니라. 만일 일생 이상에서 무량생에 이르고 일제 이제에서 무량제에 이르고 일겁 이겁에서 무량겁에 이르도록 생 또 이름 또 종성, 또 음식, 색, 모, 형질, 고락, 수명 등을 기억하나니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이 업인을 지어 이 몸이 있는 것이요 다른 유에서 멸하여 다른 유에 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업인이 있어서 몸이 있는 것이죠. 업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은 뭐 축생이 되고 악귀에 떨어지고 뭐 그런 어빈이 아니어요. 자, 우리는 지수와 풍이다라고 하는 4대 색신이 합화해서 육신이 됐지만 우리가 멸하게 되면 다시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지수와 풍이 물기가 돼서 흐르는 것들 또 흙기운이 먼지가 돼서 쌓이는 것들 이런 거하고 인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나다니는 염소가 풀을 뜯었다. 근데 거기에 내 기운이 있는 풀을 뜯었다. 물을 먹었다. 내 기운이 있는 물을 먹었다. 라고 하는 어변으로 해서 나의 기운이 염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여건으로 볼 때 다른 유에서 멸해서 또 다른 유에 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 이치가 그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통째로 있다가 죽으면 통째로 내가 축생이 되거나 아기가 되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다른 유에서 멸해서 다른 유에 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업인으로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열애 제7의 업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대방등 대지경 69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무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